저는 60번 머니 시뮬레이터입니다. 머니는 돈이죠. 돈이고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해보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OR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치나 기계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죠? 시뮬레이터. 그런 의미예요. 자,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진행을 할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영상에서 밑에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브 폴더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백과 그리드가 있습니다.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어서 이 스프라이트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불러오면 돼요. 이름은 머니 시뮬레이터로 하죠. 머니 시뮬레이트입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가로로 여덟 칸이 있고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XY 그리드에서 보시면은 XY 그리드 볼까요? XY 그리드가 어디 있나요? 커스텀. 자, 자, 여기 있군요. 여기. XY 그리드 스테이지 들어서 백그라운드 우리 불러온 XY 그리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40까지, Y는 플러스 180, 아래로 마이너스 180.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플러스 2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5번이고 옆에다가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들죠. 만들고 지우고 얘도 두고 칸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칸도 조금 조정을 할까요? 오케이, Shift 키 누르고 정사각형에 가깝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정사각형 같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에다가 칸을 쳐주죠. 아니고 그리고 세로로 또한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끝에가 여기가 마이너스 24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끝에가 플러스 240이에요. 그러면 전체 여기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길이는 그렇죠. 480이 되죠. 480 전체는 480입니다. 480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가운데 첫 번째 칸의 가운데 지점 딱 정 가운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점은 얼마가 될까요? 지점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이 한 칸의 간격이 얼마예요? 한 칸. 한 칸이 전체가 480이니까 8칸이니까 한 칸의 간격은 60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딱 여기 정 가운데 위치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 가운데 위치하려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그렇죠? 60의 절반이니까 30. 30을 240에 더해 주니까 마이너스 21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210이 여기 정확하게 여기 첫 번째 칸의 가운데 지점입니다. 첫 번째 칸의 정 가운데 지금 마우스가 있는 마우스 있는 거 보이죠? 이 정 가운데 지점은 x의 값은 마이너스 21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y는 여기가 y 값, 지금 x 값은 일단 다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y 값은 끝에가 플러스 180이었죠? 180이고 맨 밑에는 마이너스 180이었어요. 마이너스 180.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죠? 전체는 360이 되겠죠. 360이니까 한 칸의 요 길이. 한 칸 여기 지금 마우스 손바닥 모양 보이죠? 여기서 요 밑에 손바닥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360을 6으로 나눠주니까 60이 되겠죠. 그죠? 한 칸은 6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정 가운데의 y좌표값은 어떻게 되죠? 얼마가 되죠? 그렇죠. 180에 30을 빼줘서 150이 될거 아니에요. 정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정 가운데, 이 파란색 사각형의 정 가운데 지점의 x값은 마이너스 210이 되고, 그리고 y값은 플러스 15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 칸. 내려와서 밑에 칸입니다. 이 밑에 칸도 어떻게 되죠? 여기도 정 가운데 지점. 정 가운데 지점은 x값은 마이너스 21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10이 되고, 그리고 y값은 마이너스 150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그림?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 일단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게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니 시뮬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칸칸이 고양이가 여기서 한칸 옮겨가고 또한칸 옮겨가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한칸 올려고 또 내려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정 가운데 있다가 이정 가운데 지점 여기 얘가 정 가운데 있는 곳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 위치는 볼까요? Go to Motion 해서 지금 플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플레이어 Motion Go to X를 우리가 마이너스 210을 주고 그리고 Y도 마이너스 150을 주죠. 주면은 그러면은 땅 하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정 가운데. 그죠? 그리고 맨 위로 맨 위에 칸에 정 가운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x값은 그대로고 y값은 플러스 150이 되기 때문에 되겠죠. 플러스 150 이렇게 글자 보이시나요? 자, 볼까요? 클릭하니까 딱 가잖아요. 그럼 제일 오른쪽 칸 여기에 정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x를 플러스 210을 주면 될까요? 플러스 210 주면 땅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xy 백팩에서 얘를 가져와서 백팩에서 레프트 라이트 움직이는 거 요거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얘를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go to change x by 얼마씩 바꿔주면 되나요? 제일 먼저 여기로 왔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여기고 그죠? 그리고 x를 60씩 라이트 에러 버튼을 누르면은 60이 되고 그죠? 그리고 레프트 에러를 누르려면은 마이너스 60을 시켜주고 그죠? 그리고 업도 마찬가지 y 값을 플러스 60 하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플레이어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포에버 해서 처음에 go to 해서 x 값은 뭐 30을 줄 거예요. 30을 주고 그리고 y 값은 마찬가지 얘도 30을 주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그래서 go to 30 주고 얘도 30을 주고 클릭하니까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자, 여기서 change 이렇게 됐으니까 라이트 에로 아이고 너무 많이 간다 아이고 그러니까 wait until 라이트 에로 프레스 한 다음에 change x by 60인데 한번 클릭할 때마다 휙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시 여기서 wait until 컨트롤 들어가서 wait until 다음에 operator not not 넣고 다음에 얘로 듀플리킷해서 요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볼까요? 셀 라이트 이제 한 가지만 딱 움직이죠. 그죠? 레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듀플리킷해서 밑에다 넣고 이번에는 마찬가지 레프트 키 레프트 에로우 바꿔주고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밑에도 넣어줄 거예요. 듀플리킷해서 아니군요. 아니, 얘는 빼고 웨이트 언틸 자체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듀플리킷해서 자,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키는 얘는 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업 에로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플킷에서 이게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다운 에로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칸한칸한칸 움직이고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죠. 그죠? 자, 움직일 때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커스텀이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커스텀이 이 커스텀이 아니라 얘는 지워버리고 얘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듀플리케이트 해서 얘는 플립 호라이젼탈 이렇게 바꿔줍니다. 방향이 딱 바뀌었어요. 코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굳이 플립 호라이젼탈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긴 한데 일단 이 커스텀을 두고 해서 디렉션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터닝 되겠고 그죠? 하고 해서 만약에 레프트 에로우 키를 눌렀을 때는 스위치 커스텀 투. 아 그냥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별로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하죠. 레프트 키를 누르면은 스위치 커스텀 2로 하고 그렇지 않고 라이트 키를 눌렀을 때는 스위치 커스텀 1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은 굳이 디렉션은 요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볼까요? 자, 클릭해서 오른쪽 갈 때는 자 클릭하고 왼쪽 갈 때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방향 전환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90도를 보게 하고 얘는 마이너스 90도를 보게 하고 그럴 경우에는 커스텀을 하나만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지워버리고 90도를 보게끔 볼까요? 모션에서 포인트 인 디렉션 얘는 90도를 주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0도를 주고 그죠? 마이너스 90도. 그럴 경우에는 커스텀은 필요가 없죠. 커스텀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볼까요? 클릭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하고 그죠? 어떤 방식이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요? 플레이 고투 하고 그런 다음에 포에벌 했고 백팩에서 뭘 가져왔나요?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가져왔고 그리고 포인트 인 디렉션 90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다시 플레이어 해서 포에버 하나 더 할게요. 해서 if 터칭입니다. 터칭 머니 머니를 터칭하게 되면은 then 스코어를 그러니까 change score by one 이렇게 주죠. 머니를 터칭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쭉 내려서 이벤트에서 하나 더 해서 컨트롤 아 죄송합니다. 포에버 하고 그다음에 if 터칭 센스가 터칭이 해서 money입니다. money를 money가 없네요. back이네요. back. 자, back을 터칭했을 때 variable my variable 얘 이름을 바꿀게요. 얘를 square라고 바꿔서 그다음에 change square by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square를 set score to 0으로 둘 거예요. 그죠? score란 이름보다는 우리가 지금 money 돈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름을 money로 하죠. money. 그죠? money 해도 money입니다. 그죠? 그래서 money를 닿을 때마다 score가 점수가 올라가도록 보이게끔 하죠. 닿으니까. 그런데 뭐한번 닿았는데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wait until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wait until 두플리킷 해서 가져와서 not touching back. touching back. 두플리킷. 요렇게 넣어줄게. 자, 그러면은 다시 볼까요? 제로에서 됐습니다. money나 1만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진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해서 일단 우리 cat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의 동작은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죠? 그리고
타이머를 세팅해서 어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고 2분 동안 얼마나 많은 머니를 모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백, 머니 백이잖아요. 머니 백의 동작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